14일 제주 전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제주 산간 지역에는 2에서 7cm의 눈이, 그 외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곳에 따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13일 밤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1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에서 전기차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2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 제주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 모두 28건의 특허 출원과 255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KC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을 이끌어내 이동형 충전기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특구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67곳을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변경협의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질조사 협의 내용 이행이 부실한 골프장 한 곳과 관광개발 사업장 5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57곳에 비해 17%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업장도 지난해 61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12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